일단 예. 저는 일단 뷰가 제일 좋은 데가 좋습니다. 뷰가요? 그러면 안내할게요. 뷰가 참 여기서 좋아요. 황도 제일 좋은 뷰. 멋있는 장소들 다 있으니까 올라오는 못 하니까 행복하시죠. 부동산 한 것 같은데 그렇죠? 느낌이. 아니 뭐 저 좋죠. 딱 아침에 눈 뜨거나 밤에 세상이 낼 것 같은 느낌. 그렇죠.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야, 그런 거 연상되는 데가 있거든요. 아 여기요? 네, 조금만 더 가보세요. 와, 네? 이게 이런 게 있었네. 이런 게 있었어요. 여기 오. 여기 오. 야, 근데 여기 너무 아름답다. 이 바다 빛깔이 진짜 와 옥색이죠? 네, 완전 옥색. 석양을 혹시 좋아하세요? 석양도 좋아하고 바다도 있어야 되죠. 이쪽이 서쪽입니다. 해가 이쪽으로 떨어져요. 여기는 섬이 없어요. 이게 망망대거든요. 어, 예쁜 거예요. 어, 이 고를 따라 석양이 딱 질 때. 뷰가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뻥 뚫리고 그런 뷰는 그 어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장식을 하고 뭐 좋은 뭐 별장이나 호텔이나 뭐 그런 거에도 제가 볼 땐 될 바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밑에도 먹을 거는 내려가면 다 있습니다. 어, 여기도 그냥 붙어 있어요, 성게? 네, 붙어 있죠. 홍합도 붙어 있고. 완전 거북선도 붙어 있고. 미역도 있고. 아, 이거 뭡니까? 아, 뷰는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고요. 네. 너무 마음에 드는데. 왜냐면 이제 이, 여기는 얼마예요? 월? 그냥 저기 콩합. 몇 개만 가져 주세요. 두세 개만 주세요. 예, 갔다가 어차피 제가 가서 이제 저희 발품 팔아 가지고 기본 옵션은 없죠. 옵션은 없죠. 뭐 저기 그냥 여기 있는 돌로 이제 싸서 지으면 되죠. 옵션 없는데 홍합은 좀 비싼데. 아 근데 뭐 이게 다 뜯으면 되는데 옵션이 없는데 좀 무슨 에어컨이나 저 드릴게. 그 저 심어 놓은 거 있죠. 네. 저 파하고 마늘 심어놨잖아요. 네. 그거 뜯어 다시죠. 그럼 되지 뭐. 아, 뭐 그건 그래도 옵션 그렇게 하면 됐지. 내가 농사진 거 있잖아요. 거기. 근데 여기도 전화가 안 터지잖아요. 여기도 전화가 안 터지죠. 뷰는 최고인데 전화가 안 터지고. 하면서 먹을 건 있는데 일단 이거 하나 딱 키워놓고. 옵션이 좀 들어간 대로 좀 그렇죠. 가보시죠. 그러면 스팟. 나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? 아 예, 그것도 이제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여기도 괜찮아요. 아 여기 좀 올라가는구나. 여기는 스팟이 다 잡힙니다. 일단 여기서는 밖에 하고 마음껏 전화 통화가 된다는 장점. 저쪽이었죠? 아 거기 요 라인이네. 아 여긴 한 세 카드네. 여긴 전화 잘 됩니다. 아 여기는 그래도 네. 되네. 외부하고 이제 통화가 가능한 곳이 여기라서. 야 그 근데 전화 그러니까 여긴 너무 완벽 너무 좋은데 네. 황도 거의 3분의 2가 다 보이네 이쪽에서는. 어, 그렇죠. 여기가 서쪽에 제일 높은 곳이에요. 아 서쪽에 제일 높고. 제일 높고 네. 뷰가 아주 좋은데고 스팟이죠.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. 네. 좋습니다. 뻐꾸기, 부엉이, 파람새 여기 다 있는 날아와요? 네. 다 있어요. 절벽이 있어서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. 에이, 자다가 잠버릇 안 좋으세요? 아 잠버릇 좋은데요. 네. 좋은 뷰 하려면. 아 근데 이게 절벽이다. 근데 턱 뜯으면 죽는 거야. 좋은 뷰 하려면 저 아파트도 고층이 저기 로얄층이잖아요. 펜트하우스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여기 뭐 완벽한 펜트하우스 아닙니까? 근데 여기가 오른쪽으로 갑니다. 아 이쪽이에요?